지난주 아들 박경수 씨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. 2년 만에 마주하게 된 어머니. 박경수 씨는 무척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. 치매 노인 김순자 씨는 2년 만에 보는 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할까요? 엄마, 저 왔어요. 저 경수예요. 내가 잘못했어, 엄마. 잘못했어요. 욕이라도 해봐, 어? 아들이 왔다니까? 그저 아들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어머니. 더 이상 어머니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. 어느덧 그녀에겐 남편의 기억마저 지워져 버린 걸까요? 이제 어머니 김순자 씨의 기억 속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?